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음식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육식까지 허용하시는 그런 말씀과 함께 살인을 금하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음식을 이걸 먹어라 저걸 먹어라. 사실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장사꾼들이 꽤 많죠, 세상에.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를 이렇게 가져다가 음식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인류가 에덴의 동산에서 채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채식을 해야 된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이제 논쟁이 미국에서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을 이제 낙스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채식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봐라. 홍수로 심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 후에 육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이 말씀을 답으로 주셨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최상의 건강을 위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다 알죠. 레위기에 관한 율법, 특히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이 율법, 이거 건강상의 이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네, 정답은.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의 구분은 율법뿐만 아니라 사실은 노아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 정결하지 않은 짐승에서 7쌍, 2쌍 숫자도 다르게 해가지고 이미 노아 율법 이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 정결하고 정결하지 않은 짐승까지도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모든 것은 음식이 되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셨고, 레위기에 관한 음식의 율법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민족들에서 따로 떼가지고 얘네는 내 아들, 나만의 민족, 거룩한 민족. 이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율법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신 것이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가끔씩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해요. 그러면 제가 맛있게 구워드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맛있게 구워서 저를 주시든지 해서 참 맛있겠다. 예수님이 구워주신 삼겹살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끔. 근데 뭐 상상이니까 괜찮잖아요. 예수님과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음식은, 근데 유대인들, 레위기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삼겹살 굽는다는 것 자체가.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 그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나누는 기준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란 거예요. 다른 민족들하고는. 네, 그런 식으로 정답을 줬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와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채식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오래 살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 뭐가 많이 들은 뭐 이런 음식, 뭐 이런 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낙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 걸 입증할 만한 성경 구절이 없다. 어떤 거 먹으면 건강하고, 그럼 뭐 성경에 포도가 좋다니까 포도만 왕창 먹으면 건강이잖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어서 오래 살수 있다. 그런 건 사실 성경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도 없고, 왜냐면 그런 게다 뉴이지 문화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려면 다른 것도 다 거부해야지. 자기가 좋은 그런 것만 취해서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자, 음식에 관련된 건 이렇게 하고, 사형제도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사형의 목적은 사회 개선이 아니라, 이게 1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개선의 목적도 있지만, 1차는 살인자를 벌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사형을 행함으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게 다 인권 중요시 생각하는, 아니면 자유주의자들이 가져오는 질문인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 살인자가 계속해서 삶을 열명할 그런 살 자격이 있는가? 이게 오히려 올바른 질문이고, 성경은 분명히 살인자는 살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육식 문제와 사형 제도를 이렇게 살펴봤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확립하는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징표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육식과 사형 제도를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주신 뒤에 바로
번성에 관한 말씀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올바른 순서겠죠. 7절. 그런즉 너희로 말하자면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라. 땅에서 풍부하게 출산하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살인자는 죽여야 더 살인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벌을 주고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번성하고 땅에서 풍부하게 출산하고 이래야지 땅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육식과 살인 금지, 이게 확립 후에 이제 출산과 번성의 명령을 하세요. 1절에 다시 채우라란 말씀처럼 다시 하시는 거예요. 다시 채우라. 과거의 홍수 이전의 상태처럼 다시 채우라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며 너희 뒤를 잇는 너희 씨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고 너희와 함께 있는 각각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과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노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땅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날짐승과 가축들과 너희와 함께하며 땅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이라. 자, 언약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노아와 쌍방계약처럼, 인간은 쌍방계약이 양쪽이 다 계약을 이행해야지만 계약이 유효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주체시고 하나님이 이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노아는 이걸 지킬 그런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확립한 그런 계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심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도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짐승을 반으로 찢어서 나누는 데에 하나님이 등불, 타오르는 불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지키면 나 스스로도 이렇게 갈라질 테니까 그 약속의 이행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계약 언약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노아랑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와 언약은 하셨지만 언약을 행하시고 하신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셔야 하는 행함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노아의 언약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노아와의 언약이 정확하겠죠.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정확하겠죠. 다윗과의 언약 다 하나님이 주체시니까. 그래서 9절에 나의 언약을 확립한다. 11절에 나의 언약을 확립한다. 12절에 맺는다. 17절에 확립한다. 자기 스스로 계약의 주체가 본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세요. 그 언약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반복은 성경의 반복은 강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금 아담에게도 그러셨고 노아에게도 1절 9장 1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은혜는 값없는 거예요. 다 선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주체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혜도 선물.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아들들의 아내들은 뭘 받았어요? 방주를 통해서 심판을 지나가고 새로운 땅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이 은혜를 받은 주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로. 은혜는 선물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를 알려주잖아요. 값없이 주는 선물. 그것도. 값없이 주는 선물. 그래서 로마서 5장 6장 값없이 주는 선물. 그래서 마지막 딱 6장 마무리에 뭐라고 딱 기록해져요.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로 주는 선물이 영생이라고 돼 있어요. 영생. 그 예표가 방주잖아요. 그죠? 그 예표가 방주. 값없이 주신 선물. 아, 복과 은혜는 선물이구나. 예. 근데 이렇게 좋은 걸 사람들이 거부하죠. 이렇게 좋은 거를. 예. 자, 그리고 이 언약의 범위는 단순히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짐승들하고도 다 맺었어요. 이 언약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짐승이 사람을 죽이면 그 짐승도 죽어야 돼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했잖아요. 피를 흘리는 것은 반드시 그 피의 대가로 갚아야 되는 거. 그래서 짐승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그럼 그 짐승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 언약까지도. 짐승까지도 맺어진 게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취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이죠. 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누구의 언약보다 기냐면은 아담의 언약보다 길어요. 노아의 언약은. 노아의 언약보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더 길어요. 아브라함의 언약보다는 모세의 언약이 더 길어요.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노아의 언약은 9장에 잠시 일부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12장, 15장에 등장하는데 모세의 언약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8장까지 등장해. 그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율법과 함께. 자, 그러면서 이 언약 하셨다고 하는 징표로 11절에서 13절, 그런즉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으니 더 이상 모든 육체가 홍수의 물들로 끊어지지도 아니할 것이요. 땅을 멸망시키기 위한 홍수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각각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영속적인 세대들을 위하여 내가 맺는 언약의 징표라. 내가 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놓아 두노니 그것은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그래서 언약하셨다고 하는 그 징표를 주신 게 바로 무지개예요. 징표가 영어로 토큰인데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옛날엔 다 토큰들 쓰셨잖아요. 그죠? 가운데 구멍 뚫린 토큰. 요새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옛날에 다그 버스 탈때다 쓰셨잖아요. 네, 쓰셨으면서 안쓴척 하면 안 돼요. 네, 다 토큰. 그런 토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이 토큰인 무지개. 그래서 땅에서 보면 무지개는 항상 다 반원이에요, 반원. 땅에서 아무리 무지개를 동그랗게 보려고 그래도 땅에선 다 사진 찍어도, 저도 지난주에 비가 잠깐 오고 정말 무지개가 뚜렷하게 떴길래 제 둘째 딸하고 무지개 보면서 막 박수 치고 그랬는데 너무 좋다고. 땅에서 보면 무지개가 아무리 선명해도 반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계시록에 가잖아요. 하나님 보좌 뒤에 있는 무지개는 원형으로 등장해요. 그죠? 천상에 가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높은 고도에서는 무지개가 원형으로 보일 때가 있다. 근데 땅에서 보면 아무리 봐도 반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원형이 되는 것은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 그것도 하나님을 만날 때는 완전히 원형으로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토큰을 주셨다는 거예요. 토큰.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토큰은 그 어떠한 징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징표로 이제 표현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빌립보서 1장 28절 같은 이런 토큰의 말씀도 신약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1장 28절. 또한 어떤 일에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하여 공포심을 갖지 말라. 그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파멸의 징표이나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자들. 그게 마귀든 아니면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든 그들에겐 파멸의 징표이나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요 하나님의 징표라. 이럴 때 등장하는 게 이제 다 토큰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엔 토큰 이런 징표를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래서 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홍수들이 있고, 지금도 제가 점심시간에도 교제하면서 지난주에 스페인에 엄청나게 종말이 왔다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홍수에 물난리가 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난리가 엄청나게 나요. 국지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이런 땅을 완전히 덮는 이런 홍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상기후로 뭐 옆나라 중국만 봐도 뭐 엄청나죠. 건물이 떠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비가 오고 홍수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도 인류가 멸망당하는 그런 홍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무지개로 볼 때마다 보여주시는데, 사람이 봐도 아, 저 약속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무지개 볼 때마다. 근데 반대로 그 무지개는 하나님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내가 인간들하고 약속했지. 하나님도 그 징표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와 땅 사이에 그 징표를 두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징표를 두시고 하나님이 그 징표를 자기 스스로도 보면서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11절에 너무 쉬운 영어, anymore, anymore, 아시죠? 다. 애니모, 더 이상 두번 반복했어요. 더 이상 이런 대홍수는 없다고 반복하시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9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지개하고 구름이에요. 무지개하고 구름. 그래서 이때 구름과 무지개가 처음, 특별히 구름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얘기하기도 해요. 다만 우리가 천년왕국 아니면 카인이 경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비가 완전히 안 왔는가 왔는가는 좀 논쟁거리이긴 해요. 왜냐면 천년왕국에는 비가 안 오는 징계라든가 저주로 비를 안 주시잖아요. 장막절을 지내러 오지 않는 민족에게는 비를 안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게 홍수 이전 상태로 돌려놓으시는 건데, 그래서
비가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고, 다만 성경에서는 구름이 여기 처음 등장한다는 거, 무지개랑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반원의 무지개와 원형의 무지개를 말씀드리면서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는 거예요. 뭔가 그림자와 실체가 오는 것.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뿌옇은데 실체가 오는 것. 이런 차이들. 반쪽인데 뚜렷한 것. 그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이런 걸로 계속 보이죠. 땅에서 본 무지개는 반인데 하늘에서는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차이도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의 상징 자체가, 무지개를 보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전에 심판하셨지. 근데 심판만 있나요? 아니죠. 은혜, 노아와 그의 여덟 가족을 구원하셨지. 그래서 심판과 동시에 은혜.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 오늘도 오전에 마태복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면 무서우신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가장 큰 대표적인 징표가 노아의 홍수잖아요. 그 징표를 무지개 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은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 죄를 이렇게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죄는 반드시 이렇게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구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요즘 보면은 막, 특히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 어쩌다가. 정말 성경의 기록이 진리인 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금은 이제 텔 아비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고 있긴 하지만, 성경의 기록에는 예루살렘이 소돔과 이집트처럼 된다 그랬고, 지금은 텔 아비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 집회가 열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동성애 집회 가면 이 무지개가 많이 보이죠. 근데 우리는 무지개라고 안 하죠. 왜? 육지개라고 그래요. 육지개. 여섯 색깔. 그래서 무지개는 총 일곱 색깔. 과학적으로도 일곱 색깔을 보여주는데 동성애자들은 여섯 색깔만 가지고 나와요. 처음엔 여덟 색깔로 시작했대요. 이 무지개를 최초로 동성애자인 남자 동성애자 게이인 사람이 여덟 색깔. 핑크색이랑 청록색 포함해서 여덟 색깔이고, 핑크색 빠지면서 청록색, 초록색, 청록색, 남색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남색이 빠지고 블루가 들어갔어요. 둘 다 있어야 되는 색인데. 근데 이게 있어요. 남색은 영어로 네이비 블루라고. 영어로는 네이비 블루. 남색이 네이비 블루예요. 두 가지 색깔 다 있어야 되는데. 남색이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해군이죠. 해군. 바다를 뜻해요. 무지개와 연관이 있는 게 물. 특히나 온 땅을 덮은 바다예요. 그걸 빼는 거예요. 무지개를. 이 약속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들이란 뜻인데. 그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남색이 빠져 있어요. 빨주노초, 파, 보 이렇게 여섯 가지 색깔만 쓰는 게 동성애가. 그래서 이 네이비라고 하는 이 해군을 뜻하는 남색의 뜻이 라틴어 나비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뜻이 배예요. 배. 물과 관련돼 있는. 예,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들도 그냥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저 안에 의미를 두고 하는 거예요. 사악하게. 근데 그걸 좋다고 어느 날 제 딸들이 이렇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있어요. 들여다봤더니 여섯 색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새도 그렇게 장난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무지개가 여섯 색깔인 것처럼. 사악한 겁니다. 마지막 때라서. 자, 14절에 17절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보일 것이라. 그리하면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에 속한 각각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있는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노라. 그런즉 더 이상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바라보겠으니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에 속한 각각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려 함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내가 확립한 언약의 징표라 하셨느니라. 자,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똑같죠. 여기 15절 16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신인 동감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잊으실 수 없는 분이신데도 기억하신다는 표현으로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16절에서 말하는 영원한 언약, 물심판의 약속은 지켜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물심판은 없었고요. 땅을 덮은.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아요? 불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물심판은 없습니다.
다만 불심판으로 결말을 끝내시겠다. 그게 이제 베드로서에 온 우주까지 다 불로 태우시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신뢰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물로 심판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 그리고 이 땅의 끝까지도 새하늘과 새 땅 올 때까지도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무지개가 핀다고 표현해야 돼요? 무지개가 열리면은 사람도 보지만 하나님도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아 내가 사람하고 사람들하고 이런 언약을 맺었지 라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14절에서 17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땅 사이에 나와 사람 사이에 언약 그것을 무지개 언약으로 바라보겠으니 창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 얘기하면서 남 얘기하듯이 얘기해요. 3인칭 시점으로. 근데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것을 다른 삼위일체 다른 위격이 기록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기 얘기를 3인칭의 시점으로 기록하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18절부터 시작하는 포도주와 벌거벗은 네, 이런 일이 이제 기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8절, 19절. 그런즉 방주에서 나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펫이었더라.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며 그들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더라. 자, 인류의 세 부류는 이게 다입니다. 네, 셈, 함, 야펫. 근데 사람은 무슨 뭐 알타이어족 해서 언어로 나누기도 하고 너무 코카소스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람은 성경은 너무 단순하게 자 셈은 황, 함은 흑, 야펫은 백. 너무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당황스럽죠.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참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과 같이 속하에 있는 셈족이에요. 예. 네. 그래서 셈이란 뜻은 영광, 명성, 그 이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은 이름 뜻 자체가 검다란 뜻이에요. 야펫은 으뜸 인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게 겉보기에는 야펫이 지배하는 걸로 보이고 함이 지배할 때가 세상이 굉장히 악했을 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니므롯 같은 사람들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배했을 때 악한 그런 시대가 되는 거고 셈은 유대인과 동양인 그리고 여기에 누가 끼냐면은 우리가 뭐 우리도 이제 언어적으로 봤을 때 몽골도 끼기도 하지만 하와이, 뉴질랜드, 괌 이런 원주민들이 다 동일하죠. 생김새가 다 셈족에 속해요. 그리고 원래 아메리카에 살던 아메리카인들 그 아메리카인들이 그 청교도들이 건너서 내몬 사람들 말고요. 원래 살던 아메리카족들을 인디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인디언들은 에스키모인들하고 비슷하죠. 다 셈족으로 분류돼요. 이게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의 이 셈족은. 근데 그 셈족을 몰아내고 야펫이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야펫 인종들을 다 서양인이라고 하죠. 백인들을. 그죠? 거기도 들어가면 복잡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되게 단순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함, 그 다음에 야펫이 섞여서 막 혼혈이 나오고 또 동양인과 서양인이 섞이고 유대인과 서양인이 섞이고 해서 막 복잡해지는 거지 하나님은 너무 단순하게 황, 흑, 백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시대가 너무 불편해져서 흑인을 블랙이라고 부르지도 못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고 해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프리카, 아메리칸 이렇게 불러야지 안 그러면 뭐 블랙이라 부르면 바로 그냥 인종차별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1980년도에 러크만 박사님이 이런 인종차별에 관해서 글을 쓸 80년이면 4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 당시에도 인종차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뻥끗도 못해요. 그죠? 더 불편한 시대가 돼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함.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딱 집어서 왜? 하나님은 지금 이 함족의 자손들 가운데서 가장 관심 있는 민족들이 누구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게서 나온 가나안 후손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딱 집어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가나안으로 이렇게 좁혀지고 있고, 그래서 22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20절에서 23절, 이후에 노아는 농부가 되어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그가 포도원을 세웠더라. 그러다가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자기 천막 안에서 벌거벗겨져 있었더라. 그리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고, 밖에 있던 자신의 두 형제에게 알렸더라. 그런데 샘과 야펫은 의복을 가지고 자신들의 양쪽 어깨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뒤쪽으로 향하였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았더라. 마치 우리나라 그 왕 거기에 들어간 때처럼 이렇게 시녀들이 이렇게 들어갈 때 좀 뒤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농부예요. Husband man이라고 하는 농부. 성경만 등장합니다. 농부. 그래서 농부는 허즈번드에서 나온 걸로 성경이 알려줘요. 허즈번드 맨, 농부. 그래서 남자는 이마에서 땀을 흘려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 임무를, 이게 이제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 그 고통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의 저주를 이렇게. 그래서 킹제임 성경만 나오는 단어가 바로 허즈번드 맨. 왜? 현대 역본에는 이거를 farm으로 바꿔버리던가 하거든요. 지금은 파모라는 단어를 다 쓰잖아요. 성경은 허즈번드맨 해서, 아, 허즈번드맨은 허즈번드랑 관련이 있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데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 이게 이제 현대 역본들의 이제 그 속임수죠. 우리가 알다시피 허즈번드는 남편이에요. 이 남편의 의미가 뭐냐면은 포도원을 지키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허즈번드맨은 뭐예요? 포도원의 농부란 뜻이에요. 포도원을 지키는 자. 자, 근데 이 포도원은 그 마태복음 21장 포도원의 그 비유에서도 나왔다시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1장 33절에서 41절에 포도원을 지키는 농부들을 보내는데 그 농부들이 오히려 사악한 농부들로 포도원을 안 지키는,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가정에 내버리고 자기는 사악한 짓을 하는 이런 농부들의 표현을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로 비유되기도 하고, 또 한 가정을 다스리는 이렇게 가장 노하우를 통해서 이걸 알려주죠. 농부, 포도원을 지키는.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 이 농부인 가장의 말을 이렇게 창세기 9장에 했다면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28편 3절에 너의 아내는 너의 집 측면들에 있는 열매로 가득한 포도나무 같으리라. 그게 이 포도나무를 지켜야 되는 농부가 남편이에요. 아내는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식탁 둘레에 있는 올리브 묘목들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들을 지키는 남편은 가장이자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근데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들이 들포도나무가 되고 올리브 묘목이 잘려나가는, 자식과 아내를 못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도원, 농부의 뜻 자체가 가정을 지키는 그런 농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포도주란 단어는 이 취한다고라는 단어랑 같이 등장해요. 포도주는 포도즙일 때는 그냥 마시는 걸로 등장하는데 똑같은 와인인데도 취하는 걸로 등장할 때는 포도주로 변하죠, 뜻이.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포도주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돼요. 똑같은 와인인데, 와인은 포도즙도 되고 포도주도 되는데 여기서 취해버렸기 때문에 포도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술을 먹고 취하게 되면 성경은 노아를 통해서, 특히나 창세기서 아예 처음으로 하나님이 금지시킨 일이 다시 반복이 돼요.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저지른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자기의 몸을 발견했을 때 벌거벗음의 수치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벌거벗으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양의 가죽으로 덮어주신 건데, 우드 옷들로 덮어주신 게 바로 벌거벗음을 덮어주신 건데, 여기서 술이 나타나니까 다시 무슨 일이 발생해요? 벌거벗음이 다시 발생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벌거벗음이 술과 함께, 그래서 술은, 포도주는 취하게 만들고 벌거벗게 만드는구나.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뭐랑 또 연결돼요? 성적인 타락, 이런 것과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 영어 커버 아시죠? 커버. 근데 언커버 하면은 벌거벗음이라는 뜻을 여기서 썼어요. 언커버. 커버의 반대말. 그래서 이 언커버란 단어가 신명기 27장 20절 이런 데 가면은 그 문란한 성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려줘요. 신명기 27장 20절. 자,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참하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가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들추기 때문이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이럴 때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들추기 때문이다. 들춘다는 거를 언커버라고 썼어요. 벌거벗음을 드러낸다는 거죠. 우선 단순히 옷만 벗는 게 아니라 문란한 성적인 타락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죠. 레위기 18장 18절에 이런 말씀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8절. 또한 너는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그녀를 곁에 둔 채로 그녀의 자매를 한 아내로 취하여 그녀를 괴롭히지도 말고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도 말지니라. 단순히 옷만 벗겨내는 게 아니잖아요. 뭐랑 같이 동반해요? 벌거벗어서 문란한 성적인 관계를 뜻하죠. 그래서 벌거벗으면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데 그 앞서서 술 취함과 연관이 있다는 걸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은 벌거벗음과 성적인 타락까지 관련이 있다는 걸 성경이 알려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먹고 취한 이 와인은 뉴 와인이 아니라 분명히 올드 와인이겠죠. 네, 노아가 농사지어서 포도주를 따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올드 와인이 돼버리면서 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술은 범죄와 연관이 있고 범죄는 또 술과 성적인 타락에 연관이 있고 이건 뭐 우리가 성경 말씀 아니래도 굳이 나가보면 지금 뭐 술 먹고 음주운전도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요새는 그죠? 뭐 엊그제는 뭐 취한 사람인지 아니면 술에 취한 건지 마약에 취한 건지 도대체 요새는 운전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제도 무슨 강남역에서 부중 뭐 네, 젊은 여자가 무면허로 그냥 아홉 대를 경찰이 와도 안 내리고 버티고 하여튼 이상한 시대입니다. 이상한 시대. 강남역 한복판에서 지금 중앙 분리대 들이받고 뒤로 들이받고 오토바이 들이받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술 마약이 아니라면 이건 마귀의 일이겠죠. 그죠? 이게 정말 예. 왜냐면 마귀들이 이제 점점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그런 시대를 예,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자, 벌거벗음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그 밀접한 도시가 바로 소돔이에요. 이건 다 아시죠. 근데 소돔을 세운 사람들이 함의 자손들이에요. 함의 자손들. 창세기 10장 19절. 다음 시간에 10장 할 때 이제 민족들 살펴볼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창세기 10장 19절에 나오고 창세기 19장에는 소돔이 멸망하는 그 롯과 관련되어 있는 두 천사 얘기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로마서 1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소돔족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말씀 중에 로마서 1장 24절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들을 통하여 그들을 불결함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서로 간에 그들 자신의 몸들을 욕되게 하도록 하셨느니라. 26절 이럴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박한 애욕들에 내버려 두셨느니라.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성적인 용도를 본성에 거스르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27절 그리고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의 본성적인 용도를 버리고 그들의 정욕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불타올랐으며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적절한 것을 행하여 자신들 안에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대가품을 받았으니 그것은 온당한 것이었더라. 이게 이제 소돔족부터 시작한 그런 대표적인 그 동성애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함의 자손들이 세운 도시 거기서 온 세상으로 퍼진 이런 문화 이게 바로 소돔족의 문화라고 지금 뭐 너무 요새는 뭐 아유 누가 그런 걸 밝혀도 취향을 존중해 줄게요. 나는 싫지만 취향을 존중해 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정답인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다행히도 샘과 야펫은 레위기 20장 그 벌거벗음 아담과 이브를 통한 그런 일들 그래서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뒤로 들어가서 가죽 옷으로 덮었어요.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아버지의 몸을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뭘 보여줘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옷은 목적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가리기 위한 용도.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옷은 가리기,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한 용도. 자, 24절에서 29절. 이윽고 노아가 자기 포도주에서 깨어났고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일을 알았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가나안이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되리라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셈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펫을 확장시키리니 그가 셈의 천막들에서 거할 것이요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되리라. 그런즉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더라. 이하여 노아의 모든 날들은 950년이 되었다고 그가 죽었더라. 자, 저주의 당사자는 사실 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을 저주받은 대상을 하는데 아까 제가 9장 1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함도 받았어요. 복을. 그러니까 복받은 함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닌 정확하게 누가 받아요?
하멧이 그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콕 집어서 더 누가 집중적으로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함이 아니라 함의 자손들 그 씨에게 저주를 주셨다. 함 자체는 복을 받았어요. 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함의 모든 자손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 10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아프리카인들이에요. 이 아프리카인들 이 흑인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흑인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불편한 시대예요. 그죠? 듣는 흑인들이 불편해하니까. 근데 참 요새 이제 PC주의 이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블랙을 블랙이라고 흑인들 표현 못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표현돼야 되는. 제가 그 영문과 수업에서도 교수님들이 계속 강조했어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걸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지시켜요. 학생들에게. 왜냐면 조심해야 된다고. 표현을 조심해야 된다. 인종차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외 나가면 이런 특히 흑인을 향한 이런 비하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계속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함의 자손 중에서 가나안을 특정했어요. 이 이스라엘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을 계속 하나님이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25절, 26절에서 계속 강조하죠. 가나안은 함의 아버지, 함이에요. 그리고 25절, 가나안이 저주받길 바라노라.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강조해요. 이게 복선이죠.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벌어질 일에 대한 복선이죠. 아직 아브라함을 부르기도 전인데도 복선을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 사람들 막 그런 거 그리워요. 옛날 한 뭐 20년 전 뭐 순풍상부인과 뭐 이런 옛날 뭐 이런 시트콤 재밌었는데 요새는 하진 못한다는 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소재들을 다 불편한다는 거예요. 조금 뭐 여자가 밥 차리는 것만 봐도 여자가 밥을 차리면 되냐 뭐 그런 시대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이런 시트콤 부활도 못하고 요새 개그하는 코미디언들도 막 호소해요. 너무 개그 소재 가지고 너무 문제 삼으니까 뭐만 하면 불편해하고 그죠. 그런 제약이 많아진 시대예요. 사실 제약이 많아진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지금은. 있어야 할 곳. 원래 질서가 있어야 할 곳에 벗어나니까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완전히 무너져 있고 남녀 관계도 완전히 무너져 있고 주인과 종 관계. 지금 뭐 아르바이트생들이 주인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뭐 일찍 퇴근하게 하고 뭐 통보하고 퇴근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예, 뭐 교대한 사람이 늦게 와서 저 먼저 퇴근합니다. 그 문 닫고 가버리고 참 이상한 시대예요.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 이 질서가 깨지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질서들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족은 원래는 함족의 자손들이 받은 저주는 섬기는 일이에요. 근데 이 자리를 벗어나면 이제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거죠. 함족이 있어야 할 곳에 없으면.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가보면은 월가, 증권가에 가보면은 거의 백인들이 장악하고 또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좀 옆에 뭐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할렘. 옛날에는 사실은 그 근처도 못 가는데 요새도 가면 무서워요. 요새 어떤 여행 유튜버가 할렘가 이렇게 걷는데 조금이라도 인적이 드물어지면 겁내더라고요. 괜히 왔다고. 그 정도로 아직도 무서워해요. 거기가 흑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굳이 안 믿, 성경에서 얘기 안 해도 아는 거죠. 유럽과 아프리카를 비교해보면 알아요. 유럽의 원성과 아프리카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이 함족과 야페 쪽의 비교의 모습을 뭐 굳이 성경을 안 해도 역사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종을 이렇게 나누셨는데 사람들이 아니면 또 마귀가 자꾸 섞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정결한 짐승, 불결한 짐승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그죠? 인종도 나누고 민족도 민족들로 나누고 심지어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은 다른 인종 섞이지 않게 한국 사람만 모아놓고 이렇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꾸 섞이죠. 우리도 자꾸 외국인 노동자들 와서 섞이고 동양 네, 그죠? 동남아시아 사람들 섞이고 뭐 요새는 이런 문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인종을 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나눠놓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리하신 분이시고 마귀는 혼합하는 그래서 그 혼합의 최고 절정이 대환란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섞든 종교를 섞든 막인 섞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눈 일을 하고 근데 이 함족의 자손들에 대한 경고는 일단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함족의 자손 이집트 여인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을 보여줬고 또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롯의 아내 롯의 아내를 통해 아내는 끝내 소돔성에서 구출은 받았는데 소금기둥으로 변하는 모습을 또 모세의 여인 모세 아내는 미디안 여인, 그죠? 그것 때문에 자기 누나와 아론 형과도 다투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다윗 역시도 이 함족의 후손들, 이런 흑인 여인들을 받았을 때 문제가 생겼고, 삼손은 뭐, 삼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인종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자꾸 섞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한 세대. 그 한 세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세대밖에 없는데 거기는 모든 인종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인종으로 존재하는데 마귀도 마지막 때는 이거를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세대가 있다면 마귀도 독사의 세대들을 많이 모아서 이 인종들을 섞어 하나 통합시키는, 이게 이제 대환란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봤을 때는 26절은 엄청나게 인종차별이에요.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되리라. 그죠? 셈이 주 하나님의, 셈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받길 바라노라. 얼마나 인종차별이에요. 가나안은 뭐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시대가 너무 악하고 불편해져 버리니까 이제는 강단에서 이런 말씀 선포하기도 힘들어져요. 인종, 흑인을 저렇게 비하해? 막 이렇게. 그죠? 동성애를 차별해? 그래서 우리가 성차별 이런 법이 악하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같은 게. 왜냐면은 복음을 선포하기도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법이 바로 그런 거니까. 나는 듣기 싫은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셈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바라노라. 자, 셈에게서 나온 것들, 셈에게서도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이 땅의 모든 종교를 셈의 족들이 많이 창시했거든요. 심지어 야펫의 종교들도 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펫의 종교들, 미국의 대표적인 이단들,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크리스천 사이언스, 몰몬, 이런 셈, 야펫의 종교들도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셈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셈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또 함의 종교들 하면은 아프리카의 뭐 부두교, 검은 모슬렘, 제가 점심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은사주의, 은사 오순절파라고 하는 은사주의자들의 그런 교회들이 다 흑인들에게 나왔어요. 함의 후손들에게. 근데 이런 것들도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셈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셈에게서 나와서 이들에게 퍼졌다는 것도 보여주고, 다만 셈에게서 나온 긍정적인 것들, 일단 성경기록, 모든 성경기록이 거의 다 셈족에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건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록자들이 거의 다 셈족에게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그 어떤 학자는 참 이런 재밌는 얘기 했어요. 그 셈의 영토 중에 하나가 유대인도 있지만 인도, 중국, 일본 이런 극동아시아 쪽에도 이제 셈족들이 다 있으니까요. 이런 데서 인종차별은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 미국에서는 지금 흑인들 비하한다고 막 저렇게 섞여있는 혼혈들에게서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동양 쪽에 가봐라. 여기 가면 흑인들 찾기가 더 힘들다는. 그래서 그 예를 어떻게 드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무원에 흑인들이 공무원하는 사람들 봤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흑인이 공무원 자리 하나 꿰차기가 쉽냐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실 인종차별인데 미국만 가지고 뭐라고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 같은 데 와서 보면 흑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엄청난 인종차별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도 얘기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실 우리는 뭐 셈인지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배우기 전에는 알지도 못했죠. 다만 우리 본능이나 본성적으로도 셈은 함을 존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모르고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함을 존중하지 않는 거를. 네,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흑인이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다. 특히 공무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서 27절에 야펫에 이제 확장을 야펫이 하는데, 성경의 이 예언은 정확하게 미국을 보면 딱 드러나요. 미국, 아까 제가 얘기했던 원래 살던 원주민인 인디안을 몰아내고 야펫이 들어와서 다 차지하고 있는 셈의, 그러니까 원래 살던 인디언들이 셈족이고 들어와서 이 셈족의 땅을 차지한 게 야펫인데, 야펫이 셈의 천막 안에서 거하라, 거하리라. 이 말씀의 예언이 미국이 딱 들어맞는 그 예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셈의 텐트들 안에 거하게 되는 야펫, 그게 이제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미국을 다 차지해버렸잖아요. 백인들이 들어와서 원래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그게 이제 야펫의 확장으로 이제 27절의 말씀의 예를, 역사의 증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셈의 천막 안에 들어와 있던 미국 땅. 그래서 인디언을 장악한 그 서양의 유럽인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야펫과 그 함의 확장은, 야펫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리스, 야펫 종족, 그리스, 페르시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로마,
이게 이제 라펫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계를 지배했던. 그래서 셈의 영적인 보관으로도 많이 들어왔죠. 라펫의 후손들이. 이들이 받아들여가지고. 함의 확장할 때는 어쨌든 최초의 바빌론, 그게 니므롯이에요. 그 함의 지도자가 있을 때는 굉장히 악한 일이 일어나고 또 이집트의 지도자 파라오가 일어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이신 바빌론에 이어서 구 바빌론이 일어섰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아시리아란 나라도 다 함의 후손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흥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쇠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함의 후손들은 완전히 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펫은 장막을 차지하고 함은 결국엔 성경 기록대로 섬기는 자가 되고 지금까지도 그 함의 자손들이 받는 그 저주와 고통들은 우리가 익히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셈. 셈에게서 가장 좋은 구원자가 나요. 그죠? 유대인에게서 나오니까. 그게 셈족이잖아요. 그래서 셈은 구원자. 예수님도 내고 유대인도 여기서 나와요. 셈족에서 예수님과 유대인이 나오고 또 성경을 차지해요. 셈이. 기록자들이 다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영적인 복의 주인이 되는 게 셈. 사실은 셈이 나눠주는 거예요. 함과 이 야펫에게. 그래서 노아의 예언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역사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상식의 수준으로도 우리가 흑인이 어떻게 역사를 거쳐왔는지를 보고 그리고 야펫, 서양인들이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이거는 성경 기록을 떠나서 세계사를 연구해도 공부해봐도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고 성경은 그저 이것을 확증해 줄 뿐이에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와 아담 짧게 비교하고 이제 마실게요. 자, 노아도 아담도 이제 노아가 어찌 보면 둘째 아담의 역할을 맡았는데 비교해보면 둘 다 홍수 후에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아담이 홍수 후요? 있었죠. 아담 이전에 홍수가 있었죠. 우주의 대홍수가 있었죠. 오히려 노아보다 더 큰 홍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땅을 채우라고 그 다시 채우란 명령을 주시고 노아도 동일하게 땅을 덮는 물홍수와 다시 채우란 명령 동일하게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세계를 다스릴 통치자로 둘 다 세웠죠. 아담도 창조 세계 다스리라고 그러고 노아도 똑같이 이렇게 다스리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는 명령 둘 다 똑같이 줬어요. 홍수 후에 둘 다 동산지기로 일했어요. 에덴의 동산과 지금 노아도 동산 거기서 포도원에서 농부로 지내는 이 동산지기로 일했어요. 동산에서 생산된 것을 먹고 타락했어요.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 먹고 타락한 게 아담이었고 노아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올드와인 먹고 지금 타락했죠. 똑같이 이런 타락. 그 결과가 뭐예요? 벌거벗음. 똑같이 보여주는. 근데 다른 생명체로 이 벌거벗음을 덮었어요. 그게 뭐예요? 짐승의 가죽. 아담도 노아도 짐승의 가죽. 그러니까 아들들이 덮어준 게 단순히 그냥 나뭇잎 가지고 덮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의 교리로도 안 맞으니까. 둘 다 뭘로 덮어요? 가죽옷으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대신해서 대신 죽고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덮어야 되는 걸 성경이 계속 보여줍니다. 이들의 죄는 자손들에게 저주를 가져왔어요. 아담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고 노아도 마찬가지 그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았고요. 둘 다 성경에 아들들이 세 명씩 나왔어요. 그죠? 아담에게도 세 명의 아들이 나왔고 노아에게도 세 명의 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세 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약속된 씨로 예. 네. 약속된 씨가 그 세 명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타락하자마자 미래에 관한 예언이 선포되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메시아의 약속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씨로 오신다는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고 지금 노아에게도 9장 21절부터 27절까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졌을 때 함의 가난 얘기 저주 야펫의 예언 셈의 예언 다 나왔죠. 타락하자마자 미래에 관한 예언을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해서 오늘 노아에 관련돼 있는 언약, 영원한 언약과 그 다음에 징표, 그 다음에 예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